왔다. 왓츠 카빙진의 미스터 R입니다. 오늘은 가지로 펭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손질하지 않고 바로 펭귄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카빙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만들고 파는 것이 카빙이다.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지를 가지고 흰 부분을 배 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쑥 잘라냅니다. 이미 입 부분을 만들었죠. 몇 번 칼질하고 그냥 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배도 그냥 두 번 또려내니까 배가 됐죠. 날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슬쩍 그냥 칼로 오려 올리면은 날개가 되는 겁니다. 날개까지 배까지 다 만들었네. 입가도 만들었고 밑에 발만 만들면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제로에 특별한 손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펑펑 카빙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왔다 왔다에서만 보여드리냐? 거의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카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보시죠. 거의 다 돼가네요. 그냥. 발만 만들면 되겠네요. 발만 만들면. 네, 이제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한다. 이쑤시개 두 개 그냥 밑에 찔러 놓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눈은 뭘로 하냐? 구멍 뚫려서 저 옆에 있는 당근으로 슬쩍 잘라가지고 그냥 안에 끼워 넣으면 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펭귄, 가지 펭귄 만들어집니다. 이거 먼저 다음에 오이로 하는 것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 보시겠다고요? 그냥 보세요. 저 옆에 바나나는 왜 있나? 바나나는 나중에 간단하게 밑에 잘라가지고 뭐 만든다? 그냥 물고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 펭귄이 완성이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